본인들한테 이제 맞춰야겠네요. 수다를 발견하고 양동이를 던진 입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데요. 매일 되풀이되는 수달과의 전쟁에 어미들의 원성이 높아집니다. 고기 양이 안에 든게 기수 한 개에 한 20만 원치, 30만 원치 넣어놓거든요. 예. 네, 없어요 고기. 아까 보니까 다 나가삐고 이제 저것들이 들어가고 조금 고기들 티가 다 도망가삐거든요. 그걸 이제 밑에서 막 쪼까 제끼니까 들어가고 티 나가삐다. 분명히 이제 위에 열리 있으니까. 예. 그럼 뭐 저게 저가 다 먹기는 못하고 비싸고 좋은 고기 이제 몇 마리가 묶어. 묶어놓은 통발에 든 생선까지 훔쳐간다는데요. 그건 이래가 묶어놔. 예. 돌해가지고 예. 채워놓거든 물에. 아. 먹으니까 이게 분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. 여기 속으로 들어가서 밑에 하나 쫓고 고기들 올라온다 이니까 또 숫자하고. 예. 두 마리가 한꺼번에요? 뭐지 두 마리가 오는지 뭐요 엄청 많았겠나 그게. 아... 그게 뭐 짐승이 뭐 그거 풀 정도 되면 지금 IQ가 얼마나 좀 키우고 그지. 아 소야 보상이나 좀 해주렀겠라. 그래야 뭐 이해하고 나면 반반반이 그래도 반기부라도 풀리지 이래가 되겠나. 오늘 손 안 되네. 이분 역시 그동안 수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. 얄밉게도 고급 어종만 훔쳐간다고 합니다. 이 술미, 술미. 이걸 또 좋아한다. 이 조피상 고기하고 일본인 또 좋아한다. 일본 초밥집에 들어갔나는데. 어. 무슨 일 뜯어가지고. 이번엔 통발을 아예 뜯어버렸답니다. 아. 요리 묵어놨는데. 예. 요리 이렇게, 무슨 이 국물 뜯어가. 요리 들어가가지고. 꺼내 못다니까. 야, 그물 다 뜯어버리네. 그물 다 뜯어버리지 무슨 이 다른 년이. 발이 다금발이하고 능시하고 막 그래서. 능성어. 어. 하고 또 그 안 나는 숨이 뜬거 같고. 그 앞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데요? 가격을요. 그나 뭐 아무래도 30몇만 원 내비고 그 안 나는 뭐 한 5만 원치 내비고. 와. 좋은 고기만 그것도 계락 없는다니까. 좋은 고기만요? 예. 그 놈들이. 새끼 사람보다 더 영리한 새끼들이지. 아이고. 하도 이거 도사기라고 해놓은 걸 갖다 씨, 무비면 얼마나 허전하겠어. 아침에 이 새벽에 3시 반이나 돼가 들어와가고. 뼈가 연하고 살이 부드러운 생선을 좋아하는 수달은 비싼 고기들만 훔쳐먹는 미운 짓을 서슴없이 해댑니다. 그러니 어미들이 눈이 고울 리 없지요. 저번에 뭐 심화가 달걸 때리 잡아주려고 하다가 뭐 나는 그것도 무엇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예? 또 그 뭐라노 그 뭐 천연 기념 뭐 이렇게 나 뭐 이렇게 해놓으면 뭐 그 바람에 또 손도 못 대지. 손 뭐 보호동물을 굶겨놔 뭐 손도 못 낸다요. 통발까지 뜯어버리는 수달의 극성에 어미들은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. 통발을 새로 교체한 것인데요. 아, 이런 건 안 돼요? 이거는 이제 국물이 좀 억해서 뭐, 실로가 된 거는 잡아 뜯어버리고, 예. 갱심으로 된 거는 못 뜯어요. 아. 그 아직은 모르지. 아직 이제 갱심이 건 아무도 안 뜯은 게, 전부 다, 그래, 이게 전부 다, 이게 다 이걸로 바꿉니다, 다. 아.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.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, 작업하면 시간이 역수로 걸리지. 아.